네,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1,000원만 내면 아침을 먹을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이 제주에서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예산 때문에 머뭇거리던 도내 대학들이 1,000원의 아침밥을 시행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제주도는 대학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다른 지역에 비해 두배 많은 한 끼에 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밥을 무조건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사실 아침밥을 학교 이제 집에서 매일 챙겨 먹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1,000원 내고 이제 학교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좀더 학교를 일찍 와서 밥을 먹고 갈것 같아요. 7시가 9시 있잖아요. 그 전에 일찍 오게 되면은 솔직히 그땐 보통 편의점이나 아니 공과나 하는데 밥 먹고 공부하는 거랑 안 먹고 공부하는 거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주 이용할 듯합니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1,000원의 아침밥. 쌀 소비 촉진과 학생 결식률을 낮추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대학 식당에서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할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번 주까지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접수 중인데 제주에서는 제주대학교와 한라대, 관광대가 신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재정 여건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제주도는 한 끼당 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 1,000원에 제주도 2,000원, 정부 1,000원으로 최소 4,000원 구성의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대학에서는 학교 발전 기금을 통해 자율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에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예산으로 1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면 빠르면 6월부터 도내 대학에서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할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 끼에 2,000원 정도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왕 또 하면 또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2,000원 지원하면서 이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0원의 아침밥 정책에 제주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한 거는 이 단순히 아침밥 그리고 1,000원이라고 해가지고 낮은 수준의 음식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효과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과 그다음 영양까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1,000원의 아침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1,000원의 아침밥이 도입되며 지갑 얇은 대학생들의 어려움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